카를 마나임. 1893년 3월 27일에서 1947년 1월 9일. 지식사회학이라는 새로운 사회학을 개척하며 사회심리학의 도입과 미래사회 계획화에 역점을 둔 독일인 사회학자이다. 주요 저서로 지식사회학의 문제, 현대 진단 등이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생. 부다페스트 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12년 독일에 유학하여 프라이부르크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에서 수학하였다. 1926에서 1930년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 1930에서 1933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대학의 사회학 교수를 지냈다. 1933년 나치스가 권력을 잡자 영국으로 망명하여 런던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였으며 1945에서 1947년 동대학 교육연구소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 후 유네스코의 유럽 부장으로 재임 중 병사하였다. 독일에서 지식사회학이라는 새로운 사회학 분야를 개척하여 이데올로기의 존재 구속성을 강조하였고 영국에 망명한 후로는 전투적 민주주의자로서 시국적인 발언도 하며 시대의 진단학으로서의 사회학의 의의를 역설하였다. 또 경험적 사회학의 성과를 인정하였으며 사회심리학의 도입과 근대 합리적 사회의 대중사회화 현상과 자유를 위한 계획 등을 주장하여 미래사회 계획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저서로 지식사회학의 문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아이디얼로지 언드 유토피 변혁의 인간과 사회 현대의 진단 등이 있다.